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실 때 유산소 운동을 하기 위해서 걷거나 뛰는 분들이 많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? 다이어트 할 때는 달리는 것보다 걷는 게더 효과적이다. 과연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? 자, 오늘 이것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. 그리고 좋아요, 구독,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. 오늘 제가 다이어트 할때 걷기와 달리기에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좋을까?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.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, 아마. 달리는 것보다 빨리 걷는 게더 효과적이다. 자, 과연 그럴까요? 또, 걸어가지고 한 30분 이상 걸어야 그때부터 지방이 탄다. 아,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. 자, 과연 그럴까요? 오늘 제가 그 얘기 드릴 건데요. 일단 한번 단순하게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. 70kg 정도의 성인이 30분 정도를 속보로 걷게 되면 소모되는 칼로리는요, 몇 칼로리나 될까요? 약 150에서 160칼로리 정도가 소모됩니다. 그리고, 30분 동안 70kg 정도에 되는 성인이 달리게 되면 칼로리 소모가 얼마가 더 늘어날까요? 예, 당연히 걷는 것보다는 뛰는 것이 칼로리 소모가 많죠. 그래서 거의 290에서 300칼로리, 거의 두 배죠? 예, 거의 두배 정도의 칼로리 소모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답이 나온 건가요? 어떤 건가요? 예, 칼로리가 당연히 많이 소비되니까, 자, 걷는 것보다 뛰는 것이 훨씬 더 칼로리 소모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라고 많이들 생각하기가 쉽습니다. 그런데 미국 그 운동 생리학자인 폴락이라는 분이 연구한 자료를 보면 조금 특이한 자료가 나왔어요. 거기서 이제 실험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눠서 똑같이 30분씩 운동을 시켰어요. 근데 한 그룹은 걷기 운동, 그리고 한 그룹은 뛰기 운동. 그래서 그 빠른 걷기와 달리기죠. 그래서 한 일주일에 3회씩 시켰고요. 30분씩 시켰고, 약 20주 정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. 20주 정도 후에 결과를 보니까 체중 감소량이 거의 비슷했습니다. 비슷했는데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체중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감소됐는지 있잖아요. 근육이 많이 빠진 건지 아니면 진짜 지방만 많이 빠진 건지 봤더니 지방이 더 많이 빠진 그룹은 자, 달리기를 한 그룹일까요? 아니면 빠른 걷기를 한 그룹일까요? 그렇습니다. 바로 빠른 걷기를 한 그룹이 지방이 더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. 신기하죠? 여기서 알게 된 사실이 바로 뭐냐? 우리가 걷기를 할때 소모되는 그 칼로리를 소모시키기 위해서 소모되는 영양소 그것이 달리기를 할때 소모되는 영양소가 다르다는 겁니다. 비율이 보통 걷기를 할 때는요, 30분 정도를 걸으면은 그때 필요한 칼로리를 우리 몸에서 반 정도는 탄수화물에서 빠지고요. 나머지 반은 지방에서 뺀다는 겁니다. 5대 5 정도로. 그런데 30분 동안 달리기를 하면, 30% 정도만 지방에서 빼고요. 나머지 70% 정도는 탄수화물에서 빠진다는 겁니다. 신기하죠? 예. 네. 그래서 지방을 뺀 걸로만 한번 계산을 해보면, 아까 150, 160칼로리 정도가 30분 정도 걸었을 때 소모된다고 했잖아요. 그 중에 반이면은 한 75, 80칼로리가 지방이 빠져나가는 건데, 30분 동안 달렸을 때는 거의 300이잖아요. 300에 3분의 1이 30%면은 한 90칼로리 정도가 지방에서 타는 거죠. 자, 똑같이 칼로리는, 그러니까 똑같이 30분 동안 걸은 사람과 뛴 사람의 차이를 보면 칼로리 소모의 전체적인 소모는 달리기가 많았지만 지방에서 소모된 거는 거의 비슷하죠. 자, 여기까지는 비슷합니다. 근데 이 다음에가 더 재밌습니다. 30분 이상으로 이제 시간이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. 그러면 걷기에서는요, 점점 지방을 태울 확률이 많아진다는 겁니다. 비율이. 그래서 1시간 정도를 걷게 되면 아까 5대 5였던 것이 7대 3으로 변하면서 70%가 지방에서 칼로리를 소모하고 30%는 탄수화물을 소모한다는 거고요.
그 다음에 2시간까지 걷게 되면 거의 9대 1까지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사실 똑같은 칼로리를 소모한다고 하더라도 걸으면서, 예, 오랫동안 걸으면서 소모되는 칼로리가 훨씬 더 지방을 많이 태운다라고 알려져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정답은 바로 뭐냐, 예, 결론을 내리자면, 그렇죠. 달리기보다는 걷는 것이 훨씬 더 다이어트에 지방을 빼는데, 지방을 태우는데 도움이 된다.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런데 이 걷는다는 것에 이제 한 가지 꼭 중요한 요게 있어요. 조건이. 바로 뭐냐, 빠른 걸음입니다. 그냥 느긋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요. 조금 속보를 걷는 겁니다. 속보를 걷는데, 물론 자기 그 최대 심박수라고 되는 게 있어요. 사실 운동을 할 때 그 최대 심박수를 알면 좋은데, 요거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한번 최대 심박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따로 정리해서 한번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최대 심박수의 50% 정도가 빠른 속보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. 그 정도면 어느 정도냐? 걸으면서 노래는 못 부를 정도예요. 네, 숨차서. 하지만 옆에 사람이랑 빨리 걸으면서 대화가 가능한 정도. 노래는 할 수 없지만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그 정도의 속도. 보통 러닝머신으로 뛰면 한 시간당 한 6km? 5km? 이 정도의 그 빠른 걸음 있잖아요. 5 내지 6km. 이 정도의 빠른 걸음. 굉장히 빠른 걸음이죠. 속보. 이 정도의 걸음을 얘기하는 겁니다. 이 정도 속보로 하루에 30분 이상 걷게 되면 지방 태우는 게 점점 늘어나서 1시간 이상 걷게 되면 지방을 더 많이 태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. 자, 오늘 제가 유산소 운동 중에서 걷기와 달리기의 차이점 말씀드렸는데요. 물론 두 가지 다 좋습니다. 네, 그 젊은 분들은 달리기도 좋아요. 네, 근데 이제 40대 이후에 넘어가면 또 달리기가 관절 근육에 무리가 올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걸음으로 해서 다이어트 하시면 더 효과적이다.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